문제 읽어보자. 컨테이너 만들려고 하는데 오픈탑이라고 했으니까 뚜껑이 없고 스퀘어 베이스라고 했으니까 밑면은 정사각형이야. 밑면이 정사각형이야. 그리고 렉탱귤러 박스라고 했으니까 렉탱귤러는 직육면체지. 그러면 길이는 높이는 얘랑 다를 수 있겠다. 이렇게 생겼어. 얘 볼륨이 62.5고 디멘션 이 서피스 에어리어를 최소로 만드는 디멘션을 구하래. 그리고 서피스 에어리어의 최소값을 같이 구하라고 했어. 그럼 밑면을 모르니까 여기 X라고 두고 높이도 모르니까 Y라고 두자. 여기서 볼륨이 62.5인데 얘 어떻게 구해? X제곱 곱하기 Y지. 그러면 X제곱 Y가 62.5다. 이제 구해야 되는 거는 서피스 에어리어가 취소가 되는 건데, 서피스 에어리어는 밑면 x제곱 하나밖에 없어. 위에 뚜껑이 없으니까. 그리고 옆면은 xy인데 총 4개 있지? 4xy. 여기서 나오는 식은 볼륨에서 y는 x제곱분의 62.5라는 식이 나왔어.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, y값. 그럼 이 SA를 서피스 에어리어를 FX라고 둘게. 왜냐면 얘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. X제곱 플러스 4X 곱하기. 이 Y값 여기 대입하면 되지? 그러면 X제곱분의 62.5.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XX 캔슬되지? 그러면 여기 분모가 X고 4 곱하기 62.5니까 250. 이게 FX야. 최소값 구해야 돼? 그러면은 미분해야 되겠지? f 프라임 x는 2x 그리고 이거는 네거티브 그리고 250x에 이 마이너스이지 여기가? 이거 다시 정리해주면 x 제곱분해로 분모를 통분해주면 이거는 2x 3승이고 마이너스 250. 이번에는 f'x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야지. 그래야 릴레이티브 맥시멈 미니멈 나오자. 그럼 그래프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은 내가 지금 구하는 거는 미니멈이니까 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. 그래서 f'x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돼. 이때 디노미네이터 0안 되니까 뉴머레이터가 0이 되면 되지. 그래서 2x3승 보이나? 2x3승 빼기 250이 0이 돼야 돼. 그럼 이거 두 개가 같으면 되지.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는 x3승은 125. 그러면 똑같은 수 곱해서 125 되는 거 x는 5 있어. 구했어. x가 5일 때야. 디멘션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단위. y는 몇이지? y는 x제곱분의 62.5에서 x가 5니까 25분의 62.5야. 얘는 2점인가? 이 단위까지 생각해서 디멘션을 구해주면은 서피스 에어리어 최소로 만드는 디멘션은 5인치 바이 5인치 바이 2.5인치. 이게 답이 되겠고, 이게 답 하나. 그리고 미니멈 서피스 에어리어는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지? 그러면 x가 5일 때니까 5의 스퀘어드 플러스 4 곱하기 5 곱하기 2.5. 계산하면 25 더하기 얘는 50인가? 그러면 75. 그래서 서피스 에어리어가 최소값은 75 스퀘어 인치. 이렇게 쓰면 되겠다.